맞아. There's a claim. 자, claim이 있대. claim이 뭔데? 주장이야. 자, 주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주장이 있대? 예술은 can be good art, 좋은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대. 근데 뭐할 때조차도 좋은 예술이 될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don't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 예술품 같은 거 있지? 예술품을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술품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때조차도 예술품은 좋은 예술품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사실 우리 미술관 같은 데 하고 걸리면은 야 이씨야 이런 거 나도 그리겠다 하는 이런 미술품들 있잖아. 근데 그게 막몇 억에 막 팔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예술은 좋은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대. 자, it is the same as. 자, 그것은 same as 뭐뭐와 같습니다. 뭐와 같느냐? same 말하는 것과 같.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느냐? Some kind of food, 어떠한 종류의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면은 음식에 비유해갖고 얘기할 수 있대. 근데 어떠한 음식이냐면은 이러한 음식. It is very good. 매우 좋아. 그러니까 뭐 맛이 좋든 몸에 좋든 음식이 매우 맛이나 몸에 좋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네.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술은 좋은 예술이 될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인데 이걸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해. 자, bread and fruit. 빵과 과일은 only good. 오직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뭐할때 좋느냐? People like them.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할 때 몸에 좋습니다. And 그리고 it is the same with art. 그것은 예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빵하고 과일이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빵하고 과일이 좋으려면은 그 빵하고 과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지 좋은 거겠지. 내가 이 빵이 아무리 좋아. 근데 나 이거 먹기 싫어.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 없잖아. 이 빵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한입 아비자 베어 물어야지 이 빵은 좋은 빵이 된다는 거야. 이게 미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돼. For instance, 예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 Topic sentence. 그럼 요거 한번 바로 다쳐놓고 어차피 토픽 센터는 나왔으니까 야 빵하고 과일인데 사람들이 좋아할 때나 그게 좋은 빵이 되고 좋은 과일이 되는 거고 예술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럼 예술은 뭐란 얘기야? 이건 찾아볼 수 있겠어 이 토픽 센터를 가지고 1번부터 5번 중에서 자신 있게 던져봐 야 현주야 몇 번이라고 할수 있겠어? 빵하고 과일이 있어도 내가 이게 점점 잠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눈에 보이길래 빵하고 과일이 있는데 이거를 먹지 못하면 이건 당연히 좋은 빵이나 좋은 과일이 아니야. 그럼 미술품이 있는데 이 미술품을 모아지 못하면 이것 역시 좋은 미술품이라고 할수 없어. 요 내용만 가지고 당연히 3번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훌륭한 좋은 예술이 아니라는 먹을 수 있는 빵, 아니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빵, 먹지 못하는 과일이 좋은 과일이 될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도 훌륭한 예술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지. 그럼 아까 여기 선생님, 이 주장은 뭔가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로 이 글쓴이가 지금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가 갈 길이 먼것 같다 얘들아. 자, suppose 예. 자, suppose 하면은 무엇뭐라고 가정해보자. 자, there is some art. 자, 예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어떠한 예술이 있느냐? 이런 예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few people understand. 자, future 붙으면 이거 무슨 의미지?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어야.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데 some 몇몇 사람들만 describe as good 그것이 좋다고 describe 하는 좋다라고 말하는 예술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뭐야? 뭐 아이씨야 저것도 나오고 내가 하면 저것보다 낫겠네. 근데 정말 소수의 몇 명만 오 브라보 피카소 이후 최고의 화가가 여기 나셨네. 이러한 예술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자, it is the not the case. 자, 그것은 경우가 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지 못하느냐? 이러한 경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술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are in possess of, possession of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다. possession이 소유라는 의미야. 자, 이러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나 또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통찰력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만 좋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There is no explanation. 자, there is no 하면 무엇무엇이 없다는 얘기지? Explanation, 설명도 없습니다. 뭐에 대한 설명도 없느냐? 이 작품들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there are those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Say 말하는 사람들. 자, 여기 지금 say 보면은 복수 동사 나왔다는 거 보이지? 예, 주격 관계대명사 those와 수일치. 자,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One must first read it. Look at or listen to art. 자, must 하면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one은 사람이라는 얘기지. 자, 사람은 우선 읽고 보고 또는 예술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 Until라니까 뭐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become accustomed 할 때까지.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였지? Become accustomed. 익숙해지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 야, 처음에는 일단 읽어. 처음에 일단 봐. 일단 처음에는 들어. 뭐 할 때까지? 그 예술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지. 하지만 사람은 can get accustomed to anything, 무엇인가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no matter how terrible it is. 자, 요거는 따로 빼고 한번 정리해 볼게. 자, no matter how 형용사 그리고 주어 동사. 참고로 요때 no matter how는 뭐로도 바꿔줄 수 있느냐? how ever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우리는 독립관계부사라 그래. 자, 독립관계부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자, 그 무엇인가가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as 뭐뭐처럼 it is possible to get people accustomed to all kinds of unhealthy or harmful things. 자, 얘가 지금 가주어가 되는 거지. 네,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고. 자, 진주어가 가능한 것처럼 진주어가 가능한 것처럼 그럼 진주어가 뭐야?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건강에 좋지 못하거나 해로운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So it is possible. 모두 또 가능하냐? 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들을
형편없는 예술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 지금 topic sentence 요 부분을 잘 찾았어야 되거든. 요 답을 제대로 안 찾았으면 내가 보기에는 5번이 매력적이긴 하다. 예술을 이해하려면 익숙해질 때까지 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 뒤에 있는 내용만 보면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반론이거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벌써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론으로 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오답인 것 같고 요 부분을 가지고서 3번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서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어렵긴 하다. 5번이 너무 매력적인 답이.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 자, 이 부분 당연히 알아둬야겠지? 아, 그 이 5번을 답으로 찾은 거는 그러면은 그거만 성원이 미리 풀어왔구나 문제를. 아니요, 이건 지금 풀었어. 아, 지금 풀었어? 근데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조처를 잡아 여기가 풀었 답을 찾았는데 그 뒤에 것도 풀어봤었어? 없는 게 나왔으니까 싫어하는 게 나와 계속 시도하면 뭐 좋아지잖아요. 그냥 그거. 그죠. 그게 그거의 반대가 지금 주제문이가 다 보니까 맞아.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 자, 다음 full instance 예를 들어 그다음에 여기 say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 do와 switch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 여기 listen이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얘랑 지금 병렬 구조야 read 동사 원형 must에 걸려 있는 거지 look 동사 원형 listen 동사 원형 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문법적으로 no matter how 형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o부 정사 진주어 그 다음에 to부 정사 진주 요 내용 또는 요 내용까지 좋아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